많이 네. 떨어지네요. 네. 세 분은 사실 한국에 온 지 꽤 됐죠. 그리고 몇 년? 15년. 네. 와, 와, 15년. 네. 레오는? 저 존재다 생각하면 거의 다 20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 레오는 이제 귀화를 하셨죠, 그죠? 그럼 네, 걸어.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네. 나라가 한국 사람. 미키는 몇 년 됐어요? 나는 9년. 9년 정도 됐고. 네네. 야, 그럼 나도 이제 다 한국 사람, 진짜 한국 사람 귀화를 떠나서 나 이 정도면 이제 한국 사람 됐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있어요? 난 어차피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네, 근데 귀화 시험 할 때는 아~ 애국가 부를 때, 부를 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 진짜 이제 한국 사람 됐구나. 한국 사람 됐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는 뭐 2012년부터 그 정도, 예, 갑자기 방송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와우, he's Korean. 항상 댓글에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나한테 와우, he's Korean. 와,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느낌 다 나왔어요. 느꼈고 미키는 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 저는 한국 음식 엄청 좋아요. 진짜? 네, 진짜 잘 먹어요. 나는 다. 그러면 한국 음식이 나왔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네. 한국 생활에 대해서 제가 네. 몇 가지를 질문해 볼 테니까 요 각자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자 초식이 나면 째깍째깍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계절은? 봄. 여름. 봄. 여전히 먹기 어려운 이색 한식 한국 음식? 홍어. 난 팥 못 먹어요. 팥. 깻잎, 콩잎. 아, 깻잎, 콩잎. 오. 제일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어는?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그, 아, 어려워라는 네, 어려워요. 어려워가 어려워. 네. 아, 진짜 어려워가 어려워? 난 행복. 아, 행복. 행복. 난 시옷. 시옷. 네네. 시옷. 아, 시옷 들어가는 거. 네네. 야,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수는? 소향. 인순이. 난 이순이. 자 여기까지. 야 일단 와우. 가장 아, 좋아하는 건 그렉하고 미끼는 봄이라고 했어요. 지금 딱 요 계절.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벚꽃 너무 멋있어요. 벚꽃 나오고 좋고. 그것도 나오고 아, 엄청 이뻐. 근데 레오는 여름이라고 했어요. 난 왜, 무조건 여름. 왜? 난 여름 왜요? 너무 활동하는 게 너무 많고 수영도 좋고 바다 놀러 갈 수도 있고 네 여름 무조건 여름이에요. 무조건 여름이군요. 너무 더워요. 어떻게 아 더워서도 더워서 땀 나서도 여름. 그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저도 더운 나라에서. 근데 더 나라는 엄청 싫어요. 우리 진짜 글로벌 특집이에요. 국자가 다 다르니까. 자 근데 여전히 먹기 어려운 이색 한식으로 봤더니 홍어. 홍어. 먹어는 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냄새 때문에. 아, 그 냄새 때문에. 어우 진짜. 코 딱 쏘죠 그죠? 맞아. 하지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팥. 난 다 먹을 수 있는데 팥 별로. 별로요? 뭐 왜냐면 한국에서 팥은 달콤하게 나오잖아요. 원래 뭐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네. 뭐 요리 숲에다가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무슨 설탕이랑 같이 먹으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단계 좀 그렇군요. 깻잎? 네. 미키 냄새 왜? 너무 맛있어. 아 냄새도 아, 깻잎향이 있으니까. 아, 냄새. 냄새 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거만. 그거만 그렇고. 네. 자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을 물어봤더니. 어려워가 어려워. 왜? 또 워 항상 워래요. 예. 노래할 때 워 하잖아요. 그냥 워 느낌 워 어려워요. 아 노래 중 항상 아니 그렇게 해봐요. 네. 노래로 어려워 어려워 잘하네. 노래 중 괜찮아요. 이제 극복했어요 어려워. 노래만. 아니 행복 왜? 이음 발음 이음 발음 너무 어려워요. 네. 행복 그래서 무조건 우크라이나 언어 좀 세게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행복 무슨 행복이라고 미키는 시옷이 힘들어요. 네. 오 시옷 들어가 다. 시옷. 아까 깻잎도. 네네. 아. 근데 외국인들이 깻잎을 깻잎이라고 있는 분들 많죠, 그죠? 아 진짜요? 깻잎. 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소향. 와우. 소향 노래 너무 잘하죠. 진짜. 만난 적 있어요? 네 듀엣 했어요. 아 듀엣 했어. 저희 라디오 방송에서 듀엣 한 번 했어요. 와 너무 너무 멋있어요. 와 인순이 선배님. 네 너무 좋아요. 네. 원래 처음부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노래 들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이선희 선배님을 네. 만난 적 있어요? 미키는? 저는 이선희는 똑같은 키 작아도 근데 너무 목소리 너무 파워풀해요. 그렇죠. 혼자 엄청 좋아요. 네네. 아니 근데 그래 잠깐 말고 제작진 제본데 최애 가수 김범수 아니었어요라는데. 아닙니다. 아,
어려워. 네. 자, 아니요, 김범수 너무 친하게 최고인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